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차원으로 바뀌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인간의 차원으로 머물면 지금 이건 안 된 거예요. 이 차원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차원으로. 이게 4차원으로 가면, 이게 4차원의 신의 세계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과거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항상 현재만 있어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에 머무르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영적 세계요, 영생입니다. 이것이.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시작. 몸은 죽여도, 그만. 몸은 죽여도, 저 몸은 몇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3차원에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 저 영혼은 몇 차원에 사는 거예요? 4차원에서.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자,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삶은 몇 차원에 살며? 4차원에.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 반대로 천국에서 삶은 몇 차원에 살며? 4차원. 또 그것도 뭔 삶이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문제는 개미가 바퀴벌레를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개미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바퀴벌레는 메뚜기를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메뚜기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해해야죠. 사람은 귀신을, 천사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 메뚜기가 사람을 인정하는 건 인정이 되지만 사람이 귀신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세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그런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 문제는 지금 무엇과 뭐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느 나라요? 하늘나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놨어? 너희 사람을 위해서. 아하, 하늘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놨다. 옳지, 시작. 그런데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3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만 있으면 좋은데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뭘 받은 자들아? 가만 있어봐. 아까는 뭘 받은 자들이요? 축복을. 아,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 구원이요, 저주라는 게 가난이 아니라 지옥이구나. 그렇지, 시작. 그래. 자,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돈 벌면 축복받고, 가난하면 저주받다. 너. 그거는 몇 차원적 얘기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1차원, 2차원적 얘기고, 수준을 높이면, 복받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왼편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영영한 불은 어디요? 지옥. 지옥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놨어?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지옥에 인간인 네가 왜 가냐? 그 얘기요. 너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하늘나라를 가야지. 네가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해놓은 지옥을 왜 가냐? 그 말이요.
한번 태어나면 그냥 한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고 지옥 갑니다. 구원의 길은 거듭나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갑니다. 나는 이 차원이 이해가 되시고 꼭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